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SOC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SOC 예산을 풀어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총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사업도 하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16조 5천억 원에는 공공임대 건설에 5조 1천억 원, 도로에 5조 9천억 원, 철도에 5조 2천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 강화에도 투자합니다. 홍 부총리는 3,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성도 높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줄이고 시공능력 평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모두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임낙찰 제도 역시 개선합니다. 정부는 또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